C2 4593. Hi. 이거 왜 웃기지? 안녕하세요. 와, 안녕. 근데 왜 웃기지? 웃으면 안 되는데. 라이브 할 때마다 약간 웃겨. 우참해야 돼. 맞아. 저희가 왜 왔냐면 버블 봤어요? 버블 보고 온 거 맞죠?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금요일. 일하고 있으면 어떡해? 학교면 그게... 어떡해? 잠깐만. 화장실 갈 생각 없어? 수업 시간이면 어떡해?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해봐. 왜 왔냐면 우리 내일 콘서트잖아. 내일 콘서트니까 콘서트를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러 왔어. 일단 빅스포 한 두 개랑 오늘 아침에 우리 엄마가 드레스코드는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오.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저번에 우리가 다 같이 라방 했을 때 우리끼리 떠들다가 끊었잖아? 맞아. 드레스코드 얘기도 나왔었어. 근데 안 정하고 그냥 껐잖아? 맞아. 나 정했던 것 같은데 잘 아니야. 기억이 안 남아. 진짜? 어. 그냥 우리 이건 어때? 이건 어때? 뭔가 그리고... 오로라 아닌가? 아 근데 그런 옷이 없다고 어. 했었지? 그래서 한번 정해볼까 해.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제 현장 리허설을 한번 했었는데 좀 덥더라고. 많이 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추울 수는 있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놀다 보면은 더워질 거니까 너무 두껍게 입고 오는 거는 비축. 그리고 엉덩이 붙일 생각 하지 마. 어, 서 있... 근데 그... 우리 왜 반말해? 아, 그러네. 진짜 예의 없다. 진짜. 죄송해요. 미안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뭔데. 엉덩이 붙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정말 그냥 뛰어놀 준비만 하시고 편한 신발 신고 오고 굽 절대 안 돼. 맞아요. 뭔가 엄청 꾸미고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오세요. 편한 옷으로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약간 운동한다 생각하고 오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MLB 이런 거. 응. BBL. 아무튼 모자도 비축. 생각보다 좌석이 여러분 많이 가깝거든요.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모자를 쓰면 이렇게 캡이 가려서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막 이렇게 탈수 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마실 거 챙겨오고. 마실 거 챙겨오고 밥도 많이 먹고 오고. 저희가 서론이 길죠? 왜냐면 나쁜 짓을 할 거거든요. 나쁜 짓을 할 거거든요. 저희가 내일 콘서트 때 할 노래를 보여드릴 거예요. 틀어버릴 거예요. 왜냐? 그냥 우리 콘서트니까요. 없더라고. 우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 우리 거잖아. 그치? 마이들이랑 우리 거잖아. 혼나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저희가 보고 보여주고 싶으니까 보여주는 거지. 생방송이니까. 어떡해. 어쩌라고. 멈출 수 없잖아. 막을 거면 지금 와서 막으셔야 돼요. 응. 5초 남았어요. 5, 4. 응, 늦었어. 틀어야지. 그러면, 아니. 이거 어때? 좋아. 이거는 잠깐 쉬는 시간처럼 우리 마이 분들이 아 이제 너무 덥다 아 좀
좀 호흡을 해야 되겠다. 좀 엉덩이 붙이고 싶은데 좀 앉아 있고 싶은데. 그때를 위한 신곡인데요. 정말 좋아요.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 노래는 제 최애곡이에요. 저도요. 이번 앨범에서 아마 우리 멤버들 다 최애 탑3 안은 들어갈걸요. 맞아요. 이거 진짜 귀한 시간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 너무 울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안 행복해요. 이게 왜 안 행복한지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콘서트 때 아무래도 우리가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노래들을 좀 많이 보여줄 예정이니까 지금 이 노래를 들려주면 좀 많이 듣고 오시면 더 재밌는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린 걱정되는 거죠. 신곡을 보여주는 건 너무 좋지만 어쨌든 모르는 노래니까 흥이 나지 않잖아요. 그치. 막 블랙맘바 넥스트레벨 세비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말분들이 그래도 알고 따라 부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노래들도 많이 할 예정이라서 미리 조금 들려주면 그래도 좀 신나게 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쩌라고. 억지로 만들어도 어쩌라고. 그치? 그러면?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그렇게 뻔뻔하지 못해서 인스트를 일단 이 노래는 너무 좋은 노래라서 현장에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저희가 겁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단은 그래도 스니크픽 이거 조금이라도 들려주고 싶어서 스포하기 위해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네. 행복한 콘서트를 위해 재밌어야 되잖아. 그쵸? 아무튼 그래서 인스트를 아주 조금만 살짝 그냥 어떤 느낌인지만 좀 맛보기. 저희 혼나면 어떡해요. 저희도 무서워요. 변명한 게 있어야죠 저희도. 근데 그 노래 다 안 틀고 그냥 그 MR만 틀었어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서론이 길대. 오케이 알았어. 그럼 튼다. 진짜 한다. 아 이게 2.0으로 돼야 틀어야 되나? 근데 시간이 지금 없어? 지금 급해? 아니 그 뭐야 마이들이 지금 바쁘면 어떡해. 아 맞아 빨리 틀어야지. 그래. 네, 들리긴 해요? 들려요? 행복해. 근데 이거는 부족하잖아요. 들렸어요? 인스트 들렸나? 아니 근데 우리 너무 치사한 것 같아. 네, 우리 너무 우리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 너무 약간 겁먹은 느낌? 좀 더. 그러면 아니 저희가 뭐 이거는 사실 밑밥이었고요. 우리 마이를 위해서 용기 낼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해주는데. 그럼.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어야지. 그럼. 그치?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뛰어노는 구간이 뭐 하나쯤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저희가 첫 콘서트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럼 그분들은 다른 콘서트에서도 막 뛰어놀아보신 경험이 있으니 저희도 뛰어노는 구간이 하나쯤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그래서 말인데 같이 수봉이를 흔드는 게 있으면 어떨까? 같이 춤을 출 수 있으면 좋잖아요. 세비지 이런 거 출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안 돼?
뭐 출 수는 있지만 약간 답답하잖아. 뭐 다리 이렇게 벌리고 왜 이렇게 출 수도 없고 블레마마도 같이 쳐줄 수도 없고 냉레야 뭐 냉레지만 그치, 그거는 그치. 뭐 한국이고 뭐 도깨비불이랑 냉레 정도? 근데 정말 같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신나게 소리 지르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다려봐봐요. 혹시 수봉이? 없지 당연히 없지. 페이스 수봉이? 응. 그래서 제가 지금 볼펜이 하나 있거든요. 볼펜? 어? 아 아니면 너가 준 어? 에리가 준 짱구핀? 이거를 그래. 이게 응원, 수봉이 그래 수봉이라고 생각해봐봐요. 치고 그리고 잠깐만 저희가 한번 이거를 다 같이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어려운 거 하면은 안 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약간 율동처럼 아니,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막 이런 거 따라 해줄 수 있어요? 저희가 다 같이 다 같이 막 이런 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아 이거 돌려서 막 잡고 막 이런 거 했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아직 마이들의 그 습득력, 그치 습득력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레벨 원으로 원. 했거든요. 우리가 가르쳐 줄 거예요. 봐봐요.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랑 이 정도랑.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매직. 아, 그 당연하지 다 하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래. 오, 당연히 해줄 수 있지. 카리나 지젤이 해달랐는데. 플러스 님윈. 예. Yeah. 이거 그러면 외우고. 와주실 수 있을까요? 노래 제목은 욜로예요. 욜로.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이야. 이미 뱉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욜로라는 노래인데 어떻게 안 신나. 그쵸? 그래서 YOLO You go, only go, YOLO 그렇게 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마이들이 같이 댄싱을 해줄 수 있겠어요?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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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그냥 무반주로 네. 이렇게 자 원, 투, 쓰리, 네 YOLO You go, oh no we go, you're low YO 바로 해야지 YOLO 아니야 둥 YOLO YOLO You go, oh no we go, you're low YOLO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응 제가 보여준 거예요. 마이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YOLO 이것도 있지만 YOLO 이게 있어요. 약간 따르르 이게 있어서 와요 이게 있는데 나는 근데 우리 콘서트를 또 여러 번 하면은 마이들도 이 노래에 적응이 될 때가 있을 거잖아 언젠가? 응 난 그때 마이들이 섹션 나눠서 YOLO 하는 거 보고 오 괜찮지? 어 완전 괜찮아. 왜냐면 그거 우리도 하거든. 그럼 우리의 순서에 맞춰서 같이 해준다? 같이 Y O L 그 YMCA처럼 그거 있잖아요. 아 맞아. 너가 말한 거네 바로. 재밌을 듯. 응. 기다려봐. 야 있어봐 있어봐. 야 얘 안 떨어지게 잡아봐. 오 떨어질 뻔. Another. 왜 또 있어? 쿠루미? 아니 응원도 하라고 한 거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자 Y O L O 흔들고 Y O L O Y O L O Oh no we go you're Y O L
이러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노래를 들려줄게요. 궁금하죠? 자, 다 같이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아무거나 짚고 따라하세요. 그냥 주먹으로 해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노노노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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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678번만 하면 돼요. 네. 이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같이 집에 갈 때까지 이것만 하면 돼요. 그냥 오늘 매일이래. 오늘 하루 종일 그냥 펜 들고 뭐든 들고 이거 연습해보면 내일 아주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아. 우리 만약에 할 수 있잖아. 믿어 의심치 않아. 욜로. 욜로. 그 민정이 인생 모토 아님? 아 그래? 응. 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연습생 때인가? 그때 좌우명 써야 되는 거 열로라고 썼어. 맞아, 인생은 한 번이야 여러분. 만약에 그럼. 고민한다? 고민하지 마. Girl. 뭐야? 혼자 뭐야? 뭐야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 아무튼 저희 이제 본분을 다 했어요. 저희 다 보여줬어요. 이제 여기서 갑자기 연습실 문 열려고 우리 끌려나가면 진짜 웃기겠다. 진짜? 누구한테 끌려나가? 후. 누구든.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다고요. 저희는 다 했어요, 이제. 알려줄 거 다 알려줬고 들려줄 거 다 들려주진 못했지만 더 돌려주고 싶은데 그러다 진짜 끌려나갈 것 같아서 콘서트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콘서트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콘서트 전날 저희 끌고 근데 오해하겠다. 저희 끌려나가 본 적이 없긴 해요. 그냥 대부분 저희가 이기긴 해요. 힘이 아무튼 그러네? 어차피 들려줘도 어쩔 거야 라고 할 뻔. 아무튼 저희가 연습을 하다가 킨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연습하러 가야 되는데 구조하러 온다는데. 어디인 줄 알고? 광야가 얼마나 넓은데 몇 층인 줄 알고? 광야 몇 층이게? 몇 층인 줄 알고? 광야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여긴 광야야야. 아 맞다,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 아 근데 마이 뭐 입고 아니 편하게 입고 와요. 진짜 뭐 색깔 다 맞춰서 뭐 하고 싶어? 요? 그러면. 저번에가 무슨 색이었지? 퍼플이었나? 퍼플. 맞아. 그럼 블루 어려운 걸로 했네 우리. 우리가 날아가니까 너를 향해 하늘색은 어때? 아니면은 오케이. 너 귀가 여기가 맞냐 근데? 맞아. 그러면. 오케이. 너 발음 왜 그래? 아니 안 들리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그냥 딱 시원하게 정해줄게요. 하나 둘 셋. 화이트. 굿. 화이트. 점점점. 싫어? 어쩔 수 없어. 댓글도 흰색으로 보여요. 하트도 흰색이에요. 블루 굿.
블루 그러면 그러면 흰색이랑 흰색에 청바지 블루. 입고 흰 티에 청바지 입고 거예요. 딱 SM 스타일. 데이트 룩. 우리랑 데이트를 하러 오는 거지. 서운하네. 아니 아니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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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면 됐어. 아니 배려해 준 거예요. 저번에 보라색이 너무 어려웠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쵸. 막 오로라색 이런 것도 그래 오로라색 입고 오라고랑 안 입고 올 거잖아요. 그니까요. 아이보리? 어차피... 아, 아이보리? 아. 아 아이보리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흰색 계열 너무 노란색만 아니면 오케이. 노란끼 없고 약간 빨간끼 없는 거 어때? 아이보리는 노란끼가 돌지. 아이보리? 아니야 그냥 흰색이랑 비슷한 색깔이면 아이보리랑 베이지밖에 없지. 그나마. 그리고 뭐 그냥 흰색만 막 이렇게 입을 수는 없으니까 블루도 섞어서 입고 와요. 왜냐면 널 향해 날아가 할 거니까. 저희 열기구 타거든요. 맞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흰색 그러면은 화이트 앤 블루. 화이트 앤 블루. 화이트는 꼭 들어가야 되고 블루는 필요에 따라서. 아 근데 아 청바지 입지 마세요. 불편해요. 어 청바지 그리고 입다가 땀나면 아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나가면 안 돼요. 트레이닝 바지나 뭐 그런 좀 이렇게 좀 움직이기 편한 거. 그리고 자켓도 티가 없다고? 그럼 나시 입고 오세요. 아니 그냥 흰색 위에가 없대잖아. 아 뭐 나시는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거 어쩔 수 없다. 흰색 신발이라도 신자. 그 흰색 무엇이든 흰색 마 흰색. 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오늘 드레스 코드까지 정했어. 다른 건 없지? 이제 다른 거 없죠? 우리 또 딴 길로 센 거 있어요. 어 그래 진심만 신고 갈. 그래 검사할 거예요. I don't understand a thing, LMAO. We said if we're gonna come to the concert, wear white. But I don't know. 비욘드 라이브도 보시는 분들 있으면 흰색 입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집에서 편하게 뭐 나시 입던가. 흰색 입고 봐주세요. 스봉 있으면 같이 흔들어주고 혼자 방에서 파티 해주셔야 돼요. 흰 티가 스봉이가 이렇게 그 펄보 그 라이트가 비치잖아요. 그때 흰 티를 입어야 예쁠걸요? 맞아요. 티가? 이 약간 큰 그림이야. 잘 보이잖아. 일렁일렁 나 흰 티 샀잖아요. 좋아 진짜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Sing iconic or quick, please. Do it, do it, do it, so iconic. 잘했어. Quick. 설마 quick, quick, quick. 무대에서 백플립이라니요. 할 건데? 그냥 땅에서도 못하는데요. 그럴 수 있지. 응원법도 많이 외우는 중이에요. 감사해요. 정말 응원법, 응원법 되게. 되게 힘이 나요. 맞아요. 저희도 하면서 진짜 신나요. 표정은 계속 이러고 있지만 맞아. 속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맞아. 저희는 떼창도 좋아해요. 떼창 완전 좋아요. 소리 질러. 응원법 하다가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따라 불러. 그것도 좋아요. Say ho 해주시나요? Say ho 하면 ho 해줄 거예요. 꼭 해줘야 돼요. 클랩 클랩 이런 거 하면 박수 쳐줄 거예요. 저희 만약에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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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러고 있으면 저희 진짜 그대로 저희 삐질 거예요. 올 거예요. 저 진짜 그럼 안 할 거예요. 저희가 막 Everybody scream 이랬는데 그럼 나 눈물 또 scream이라고 안 해도 많이 소리 질러주세요. 저 시끄러운 거 좋아해요. You scream 울지 마. 저희는 이만 연습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끝내야 될지 항상 모르겠는데 끝내는 거를 만들까? 끝내는 약간 루틴? 응. 어머
어머.